주장 제거. 익숙한 쓰레기. 제거는 많이 뜨고 있네. 능숙능숙한 쓰레기. 공격 동중 나우 최강 조합 나왔네. 아니지, 노예상인의 슬라임부터야 최강 조합이지. 폭주 엘리트 잡기 좀 힘들겠는데. 잡지 말까? 꿀팁. 엘리트를 잡기 힘들다면 잡지 않는 게 좋다. 도갈까지. 탄성 플라스크 제거 더 보자. 도갈이니까. 제비 괜전까지 살 돈은 안되겠지. 괜전 진짜 아쉽네. 똥중. 똥중은 좀 그래. 아이 그래도. 아이 참. 아이 상점색. 상점이 꼴밖이 하잖아. 튕겨내기. 이제 드로우가 많이 부족하네. 괜전 없는 게 좀 불안불안한데. 타격까지 칠걸. 타격은 약간 없는 카드 같아. 있어도 있는지 모르겠어. 야 도갈 진짜 효과 끝. 이게 유물이지. 교활한 포션 성능 확실하구만.
한살 대단원. 대단원 가야 돼? 대단원 집어넣긴 해야 될것 같은데. 룬피. 그래도 룬이네. 같은 룬이라서. 谢谢。 교살 불격 플라잉이 도갈 영체화 폭주 도갈 영체화 못 참겠다. 이건 혁명이야. 템플 빨리 개싼다는 도박. 아니 고개 줘요 고개. 개도는 핸드. 아 개도 괜히 먹었네. 카단장을 제거합니다. 제거 비용 벌어야 되는데. 돈 벌어서 카드 지워야 돼. 영체와 성능 한번 확실하구나. 대단원 특 못쓴. 템플 좀 쓰자. 그래서 고개는 언제 나오죠? 신경독이 더 괜찮은데. 아 이거 드림캐쳐라도 봐야겠다. 아이씨 방금 서순이네. 아이씨 개똥개.
아, 뭐 이런 거만 주냐고 자꾸. 아니, 제발. 답이 없네. 엔트로피 사면 제거 못하는데. 3뎀 너마포 제비 꺼져. 연속으로 꼽기 성공. 연속으로 꼽기 성공. 이 뚱땡이. 근데 생강이라 뚱땡이 안 잡아도 되나? 아우, 개졸았네. 아퍼. 고기에 고개 먹어야 되나? 총매 먹어야 되나? 총매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총매 먹어도 총매가 안 나올 건데. 고개. 쫓겨니들 언제 다 잡냐? 고개 전략가 싹다 밑에 처박혀 있네. 이게 슬더스지. 아, 제발. 29댄. 잘하네. 룬피죠, 룬피. 룬피. 룬 피라미드. 룬 피라미드. 쓰레기 게임. 드루 환장 줄었다. 너프 먹었어. 던지 버스면 룬피 나왔을 건데.
엔트로피. 소주 먹었으면 네, 눈물 조금 났다. 똥공격 익절. 가야 할 때를 아는 찬된 공격. 아이씨, 뭔? 아유. 드로우가 골밖에 하잖아. 너무 꼬아서 대충했네. 아이씨, 아이. 어쨌든 거. 눈물 난다. 내 방어도 보시오. 협두미들 꼴값을 떠내. 고개 마참네. 요거 안 될 것 같은데. 덱 22장에 맨반지도 없고 대단원 두 번 써야 잡을 수 있는데. 말이 안 돼. 이거는 절대 안 돼. 안 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씨, 복수 깜빡했다. 이 정도면은 반사신경 같은 거 나오면 덱박 세지겠는데. 잘 잡네요. 이렇게 셀 줄 몰랐는데. 촉매? 결국에 대단원 아니면 촉매로 가야 되는데. 되네. 그래서 충매 집으면 약간 쫄 플레이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면 충매를 넣는 게 맞는데 나중에 덱이 조금 더 잘 풀리면 그때는 충매가 필요가 없지.
쏘라야지. 저 1이 무슨 차인지 함. 요거 차이 열받네. 촉매 차이라니. 촉매는 대개 반드시 필요한 인재입니다. 잔상? 심장 생각하면 잔상인데. 자면서 카드나 볼란다. 에이씨 반사 줘. 반사 Do you know 반사 신경? 방금 총매를 얻으실 수 있겠군요. 괜전 없는 것도 아쉽긴 한데 괜전 대신 캘리퍼스가 있으니까 되지 않을까. 걔도 쓰레기 왜 자꾸 나오냐. 비행기 비행기 아쉽네. 폭탄촉 사일런트 초필살기. 총매 그만 나와. 광기 강화된 거 주는데 그래도 필요가 없다. 아 제발. 에이 안돼. 아 제발 선생님. 아 제발요 선생님. 착하게 살게요. 제발. 안 돼요. 안 돼요. 제발요. 제발. 선생님. 기생충만은 제발. 무섭네. 예비 넣긴 넣어야 되는데. 반사신경 하나만 나온다면 좋겠구만. 멤버십 카드 사면은 제거를 못함.
자. 가면? 인공물 까줄 건데. 창고 방패. 반사배 안 줘. 우민가. 영차 다 빼. 필요 없어. 속매도 필요 없고. 야, 어떻게?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역시 덱을 다 뽑는 게 아니면 언제나 통수 맞게 돼 있어. 덱은 다 뽑아야 돼. 무한은 아닐걸요? 반사가 나와야 돼. 근데 일단 캘리퍼스 있어가지고 안정적이죠. 달팽이 솔트. 달팽이 나왔으면 촉촉해졌지. 촉촉해진 채 발견. 데카 먼저 때릴 거야. 반사가 없으니까 똥중이 일을 못해. 뭐 똥중 수준이 그렇지. 정말 약한 카드야. 드림캐쳐에서 반사 뽑아보죠. 응, 없어.
아까 이거 얼마에 샀지? 85볼드요? 그러면 아쉬울 건 없네. 대나무 빠졌어. 써야 되는데. 말린다 말려. 화상 로켓 배송이 너무 에바이. 저 어디 잡아야겠다. 그래야 화상 더 추가 안 되지. 뭐야, 잘못 버렸어. 매번 보기만 했는데 처음으로 시청료 넣어요. 방송 오래 해주세요. 아이고, 과로과로님님, 오 전화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 시청료. 감사합니다. 오리아르쿤 재생 포션. 재생 포션 써야 될 것 같은데. 그 시기 그 오동댄 맞을 거 아니야. 수영체화 정도는 써주고 싶은데 뭐 안 나왔으면은 상관없어. 그냥 써도 돼. 폭수 동중. 조짐. 이렇게 말릴 줄은 몰랐다. 괜찮도 없고 드디어네. 영체화 한 장밖에 안 남았어. 다음 영체화는 좀 복수 영체화. 야 그때 복수 영체화 봤자 다음 턴에 제 쉬잖아. 나약하게 영체화에 기대지 않는다.
그로 개말년. 야이씨. 아니 지금까지 잘만 다 때려잡다가 왜 갑자기 심장 와서 드로우가 귀신같이 그려냐. 아이 뭔데 이거. 야, 말이 됨? 45 데미지잖아. 진짜 개거지같은 게임이네. 아니 왜 이렇게 말리지? 뭐임? 아 조작캔. 아 아니 지금까지 잡을 때 나도 안 말리다가. 버그 아니야? 창방 잡을 때 잘만 잡았는데 왜 여기서 이런 거야? 여기서 폭영영 다 써야겠네. 아, 전략가 빠졌네. 에이, 똥중 따윌 수니까 날리는 거지. 깼어요. 아, 레디만 해도 깬다. 아이 참네. 처음에 퍼펙트 하려고 이상하게 돌려가지고 단디 돌렸으면 됐는데 퍼펙트 한다고 이상하게 돌리다가 퍼펙트도 못하고 심장만 고수 만들어줬네. 아 심장 묻었어. 이겼지만 졌다. 그래도 불피로 마무리야. 불피 체력, 체력을 전부 잃으면 사망합니다. 3334. 심장 허접세. 뚜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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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르른.